와우, 오늘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우리 김태리면 한 발만 뒤쪽에서, 네, 좋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 끝쪽까지. 몸을 살짝 틀어서 좋습니다.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끝쪽.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라는데요. 자, 인간 흑감자의 천진난만함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죠. 뭐든 도전할 수 있는 천진난만함. 김태리 배우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 로고 살짝 옆쪽이나 뒤쪽에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거기서 시선만 왼쪽. 네. 그리고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무슨 영화제 같은 느낌인데. 김태리 배우,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김태리 씨의 라이벌. 신예은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자, 신예은 씨, 로고 앞쪽으로. 네, 좋습니다. 시선,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중앙이, 네, 거기입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탄탄한 실력에 집안 배경까지 가지고 엘리트 연구원 허영서 역을 맡았는데요. 자, 완벽한 포토타임을 위해 도도함의 끝판왕. 그런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도도란 이런 것이다. 가볼까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순간 허영서입니다. 아주 정면이 쳐다본 거예요, 늘. 와우! 자, 지금 영서가 됐는데, 오른쪽 그쪽도 봐주시고요. 완벽합니다. 자, 이제 로봇 뒤쪽으로 한 번만 가볼까요? 네, 시선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네, 예은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선생님 라미란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라미란 씨가 박수를 받으며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연기 스펙트럼만 빼놓을 수 없는 배우인 라미란 씨는 정년에서 메란 북극단의 단장 강소봉 역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 네. 자, 이번에 대쪽 같은 카리스마를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대쪽 같은 카리스마, 라미란 씨 부탁드립니다. 거기 안무 같은, 네, 저, 그렇죠. 나옵니다. 와우, 강소복. 정면. 오른, 왼쪽,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향해서 대쪽 같은 카리스마를. 대쪽. 네, 좋습니다. 로고 뒤쪽에서 한 번만 촬영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라미란 씨, 시선 왼쪽입니다. 아, 역시 포토타임이란 이런 거다. 아, 서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선 이쪽 봐주시고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카리스마보다는 지금 누구보다 온화한 모습이죠. 네, 아, 좋습니다. 네, 라미란 씨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대 최고의 국극단인 메란 국극단에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도맡아 하는 문옥경 역의 우리 정은채 씨 모십니다. 네, 별명이 메란 왕자님인데 오늘 정말 왕자님처럼 멋진 뽐뽐입니다. 와, 정말 잘생겼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왼쪽 끝, 정면. 너무 멋진
보여줬구만. 정면 아래. 자, 은진 씨 멋진 폭발하는 왕자님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멋지게. 어, 좋아요. 시선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입니다. 네. 자, 그리고 로봇 뒤쪽에서 촬영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상태에서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멋집니다. 은진 씨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왕자님을 만나봤으니 이제 공주님을 모셔봐야겠죠. 김윤혜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메란의 공주님, 서해란 역을 맡은 김윤혜 씨인데요. 메란 국극단에서 여자 주인공 역을 도맡아 하는 프리마돈나 김윤혜 씨입니다. 네,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시선 정면 왼쪽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우리 그 윤혜 씨가 엄청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운 춤선을 가진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춤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어, 그렇지요. 저 손끝, 저 디테일 좀 봐주세요. 와우. 네, 좋습니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 로고 뒤쪽으로 가서 한번 만나볼게요. 왼쪽 봐주시죠. 시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제 투샷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벌 관계 김태리 씨와 신예은 씨 모실게요. 네, 두 배우분 정말 쟁쟁한 라이벌로 나오는 메란 국극단의 연구생인 두 분은 타고난 천재와 노력형 천재로 불꽃 튀는 대립을 펼칩니다. 자, 두 분 모두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라이벌 구도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는 벗으로 아주 입체적인 관계성을 보여줄 텐데요. 두 분 함께 좀 손도 맞잡아 볼까요? 네. 아, 좋은데요. 아, 좋아요, 아주. 네. 해서 앞쪽을 봐주시고요. 자, 왼쪽입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 아, 좋아요. 다양한 포즈를, 하트, 그리고 오른쪽. 완벽한 포즈인데 우리 그래도 라이벌 관계니까 등을 살짝 맞대어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선은 살짝 앞쪽. 좋아, 이거죠. 자, 그 상태로 예은 씨가 몸을 살짝 돌려서 왼쪽 여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태리 씨가 살짝 등을 돌려서 오, 완벽합니다. 자, 예은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태리 씨는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번에는 사제지간에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라미란 씨 모십니다. 네, 라미란 씨가 극 중에서 정년아, 정년이를 엄청 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정면 봐주시죠. 자, 신임 연구생과 단장님으로서 멋진 사제관계를 만드실 텐데요. 왼쪽입니다. 시선. 그리고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정말 두 분의 끈끈한 사제의 정이 지금도 느껴지고 정면 아래쪽 보시고 두 분도 하트 한번 해볼까요? 아, 볼하트로 갈까요? 어, 좋아요. 사제의 볼하트 만나보시죠. 네. 시선 왼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 오른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라미란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훈훈한 선후배 촬영을 한번 가볼까요? 정은채 씨 모십니다. 자, 윤정연과 문옥경.
선후배 투샷 진행합니다. 자, 국국계 슈퍼스타와 차기 슈퍼스타의 만남인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아, 멋집니다. 정면 아래쪽, 네. 정말 두 분 슈퍼스타와 차기 슈퍼스타라 그런가요? 반짝반짝 빛나죠? 시선 왼쪽입니다. 이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자, 우리, 아, 좋아요. 슈퍼스타들끼리 지금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슈퍼스타들 보라트도 한번 해볼까요? 하트? 네, 좋아요. 아, 좋아요. 만들어 볼게요. 하트를. 시선 왼쪽입니다. 그리고 시선 오른쪽. 아, 좋습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제 신예은 씨와 라미란 씨, 김윤혜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연이의 주역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할게요. 네. 다섯 분 중앙을 기점으로 가까이. 오늘 없죠? 아까 배우분들도 서로 놀랐어요. 네, 중앙 맞춰주시고요. 드레스 코드를 따로 정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으로 통일한 우리 최고의 예 국국단 우리 단원들 대단합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정면 아래쪽. 자, 다섯 분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순간적으로 정직한 후보인 줄 알았어요. 라미나 씨인데. 손인사도 부탁드리고, 교차 하트 한번 해볼까요? 교차 하트? 교차, 교차? 네. 아, 좋습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다섯 분. 자, 정은채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이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라미란 씨가 목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포스터샷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네, 아, 자, 포스터 지금,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저희가 만나봤던 포스터에서 그 테리 씨가 중앙에 있고 두 분 두 분, 어떤 포스터인지 아시죠? 그 저희가 대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포스터 촬영. 네, 다섯 분. 오, 이거죠. 완벽합니다. 자, 정면 봐주시죠. 자, 정면이의 포스터를 지금 이곳 무대에서 완벽 재현하고 있는데요. 시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제가 있는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선, 예은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자, 그리고 저희 로고 뒤쪽으로 다섯 분 한 번만 쫙 서볼게요. 네. 가까이 서셔서 촬영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손, 그쵸? 어, 좋은데요? 받침 포즈 좋은데요? 네.